영국에서는 엄마의 젖으로 만든 모유 아이스크림이 화제를 낳았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모유 맛사탕, 엄마의 밀크라는 모유 흑맥주, 호주에서는 모유 와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다는 모유 수프, 미국과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유 치즈, 상용화된 모유 비누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국내에서도 모유 비누는 출시됐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모유 비누. 출산 5개월이 된 노은경 씨는 자신의 모유로 직접 비누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던 모유니까 일단 알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비누의 천연 재료로 사용되는 모유. 그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염증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 비누는 국내에서 인기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 노은경 씨도 모유 비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물기를 닦아도 막 이렇게 바로 당기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가벼운 화장 같은 경우는 그냥 모유 비누로 씻어도 잘 지워지고요.